자, 삼진 L&D의 대안주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역시 삼성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을 두 분이 각각 주셨는데요. 한 분은 상신 EDP를 대안주로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신흥 SEC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. 상신 EDP와 신흥 SEC,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?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신 대안주는 역시 좀 삼성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픽을 해주셨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이 상신 EDP 주셨는데 이거부터 좀 볼까요? 네, 상신 EDP는 예전에는 그 CRT TV라고 하는데 그 배 불뚝한 그 브라운관 TV죠. 이쪽에 부품을 네. 만들다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쪽을 확인해서 이제 2차 전지 부품 쪽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각형, 원형, 그리고 또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자 쪽이죠. 네네. 이쪽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면서 그리고 또 그 밖에 전기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캔이나 또 ESS 노트북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쪽까지 총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생산 공장과 판매 법인을 보면 그래도 다각화되어 있습니다. 중국 시안이나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, 헝가리 이런 쪽으로 삼성 SDI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같이 이어가고 있는 변화인데 네. 그런 쪽에서 이 삼성 SDI 쪽에는 2016년부터 전기차용 2차 전지 캔이라고 하는 네. 외관을 감싸는 쪽에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번 뉴스 쪽에서 같이 영향을 받는 것도 맞겠고요. 그리고 게다가 삼성그룹이 전장 쪽을 강화하는 뭐 테슬라를 뜯어봤다.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은 네. 그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측면들과 함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.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이 지금 가장 핫한 가운데 벌써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거의 이제 또 납품이 확정된 상황 쪽에서 삼성 SDI도 거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요. 벌써 또 증설과 설비 투자가 이어가는 걸로 기조를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쪽의 변화가 훨씬 더 특히 크다 보니까 또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캔도 당연히 커지겠죠. 그렇죠. 예, 그러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변화가 크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나오는 실적 동향들이 훨씬 더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1분기 매출이 660억대로 한 50%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79억대로 60% 이상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 실적 변화가 그대로 주가를 이끈다라고 했을 때 네. 지금 1분기 실적 가지고 시총이 2,000억대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자 이런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상신 EDP가 실제로 이제 삼성 SDI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의견을 주셨고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이 신흥 SEC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저는 삼진 L&D를 하셨으면 하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이미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. 하긴 힘들 것 같고요. 그 아마 삼진 L&D가 좀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은 뭐 기존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I 쪽을 봐야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작년 적자였지만은 뭐 다시 흑자로 갈 가능성 상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는 뭐 이론적 주가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인 주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항상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놈이 대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진엔지 좀 꽂고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서 좀 대안을 선택해보니까 신흥 SEC, 삼성 SDI와 연관성이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. 일단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하고 테슬라가 이 밀월 관계가 상당히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 토탈 솔루션 제공 파트너로서 이제 테슬라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픽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연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2019년도부터 보게 되면 뭐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헤드램프용 LED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원통형 배터리까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원통형 배터리 쪽을 보게 되면 그리고 2차전지 최근에 또 그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 사건을 보게 되면 안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다 보니까 그 배터리 폭발 방지 기능을 하고 있는 캡 어셈블리란지 CID 이점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 매출이 한 90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거의 뭐 삼성 SDI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김수 대표님이 하신 상신 EDP와 차트도 비슷합니다. 그래서 조금은 이제 뺏겼습니다. 차트 좀 뺏겨가지고 신흥 SEC 오늘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정태현 팀장님의 신흥 SEC부터 네. 일단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? 아마 이 종목 보게 되면 대부분 전문가 박스권 얘기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박스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위로 보시면은 한 67,000원대가 이게 고점으로 해서 최근에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가는 그 부근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매수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56,000원부터 57,000원 정도 매수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65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신흥 SEC 가격 전략 주셨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상신 EDP도 지난주에 일단은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? 네, 일단 단기 저항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눌림 목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네네.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한 15,000원대 정도쯤 초반대에서 계속 관심 갖는 전략과 함께 일단 일자로 지난 저항권들을 돌파하는 가격대까지는 특히 실적 변화가 나오게 되면 네. 이를 시장은 안 좋지만 확인한다라고 관점 쪽에서 한 18,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손절가는 13,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이 모두 함께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을 주셨습니다. 상신 EDP와 신흥 SEC, 삼성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종목이 이 두 개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시청자분들이 한번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요.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. 오늘 장에 대한 대비, 이번 주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좀 간단하게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, 이번 주에는 시장 어떻게 좀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주말 사이에 저 가상화폐 시장 보니까 난리더라고요. 네, 근데 결국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단기적인 미국 시장 휴장 속에서 반등은 네. 이어질 모습은 하는데 여전히 시장의 바닥은 확인 안 했다.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 또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열립니다. 노예 해방일이기 때문에 쉬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정태근 팀장님은 대비할까요? 네, 저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. 그 섣부른 손절 금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분들 같은 게 반대 매매도 있지만은 뭐 이제 또 털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네. 아마 여기서 섣부르게 매도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분명히 좀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섣부른 손절 금지 그냥 버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존버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을 이번 주에 한번 잘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